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, across the deep blue ocean, under the open sky? Oh my baby, I'm trying. Boy, I hear you in my dreams.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. I keep you with me. 네, 안녕하세요. 김예은입니다. 저는 야간 근무 음악 비디오, 그리고 최근에는 너와 극장에서라는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나중에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, 또 그 매력과 본인의 매력, 당돌함 같은 걸로 승부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신인 배우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여자 배우라는 것에 맞춰지는 초점은 되게 아름답고 어떤 고유해야 되는 성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애티튜드가 있고, 어쩌면 저도 모르게 좀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사실은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, 제 스스로나 남들이 저를 불러줬을 때 어떤 배우라는 통용어로 불러지기를 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멋진 하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전도연 선배랑 하정우 선배가 나오시고, 헤어진 두 연인이 다시 만나서 빌린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서울을 일대를 돌아다니는 영화거든요. 나 전화온 거 맞죠? 무슨 소리야? 이상한 전화. 아까까지만 해도 돈 받으려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겠다니. 네, 그중에서 병원이라는 캐릭터, 하정우 선배님이 맡았던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.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? 뭐? 저한테 와닿는 대사들이 또 많기도 했었고요. 특히나 그 둘이 교감하는 거에서는 하정우 선배님이 어떤 능수능란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네가 상처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있어? 어? 알기는 아니? 꿈풀렸다. 누가 너 생각하나 본데? 아, 또. 그래, 봐봐. 그래, 네 맘한테는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아봤겠냐. 근데 나도 뭐 좀 아팠어. 네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야. 자꾸만 네 마지막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. 이상하더라고.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. 그때 네 표정이 무지 행복해 보였어. 나랑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았는데 헤어질 때 더 행복한 표정이라니.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내가 조금 아팠지. 저는 보통 영화를 보면 좀 위로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고 진심으로 연기를 해주시는 배우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, 저도 그런 위로가 되는, 정말 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누군가는 정말 멋진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싶습니다.